한탄강 잔돗길이 끝나는 순담 주차장이 나왔는데 다음 가려는 고속정까지는 약 4km. 대기 중인 택시들이 여러 대 있어서 택시를 타고 고속정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택시비는 5,900원 나오더라고요. 순담. 인대리 가는 길이 있고. 순남교에서 여기까지 택시 타고 오는데 5,900원이에요. 고속정입니다. 승일교를 지나서 이 고속정까지 왔어요. 고속정 주차장 바로 옆에 있는 철원 관광정보센터에 들어가 보죠. 임꺽정 정리더십관 2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한 바퀴 둘러보는데 한 10분 정도면 될것 같아요. 자세히 보려면 물론 시간 제한이 없겠지만 이게 공산당사구나. 이 철원이 태봉국의 그 궁예 도성이었어요. 여기 그 설명이 있구먼. 노동당사 구 철원 제2금융조합터 철원 구경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쇼핑센터구먼. 이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고, 철새. 부의할 체험관인데 닫아놓은 것 같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해놨는데 여기는 가을. 여름. 봄. 아까 그 새들이 있는 데는 겨울이네, 겨울. 나갑니다. 여기가 봄, 그다음에 여름, 가을, 겨울. F-86 F 전투기 O-1G 관측기. 찬디광장을 지나서 한탄강 고속정으로 가는 중이에요. 출입문 N편으로는 고속정 옛길 안내석이 있어요. 고속정 옛길 내려가는 길인데 잔디광장 옆인데 저기 팔각 조선 중기의 의적 일명 임꺽정 또는 임거절정이라고도 한다.
임구 7정? 고속바위? 고속정 랜드인데 운영을 안 하고 있구먼? 출입지 아니고 여기 앞에는 잔디광장. 이 무지개 울림통이라는데 뭐 여러 개가 있어. 세종 강무정. 아, 이게 그 바위구나. 고속정 이게. 저 뭐 임꺽정이 부하 같아 어째. 마스크를 쓰고 그러고 있으니까. 가만 있어, 나 이거. 옆으로. 아니 근데 이거 나 쿠폰 쓸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 게? 점심 먹었어? 예, 점심 먹고 왔어요. 안 잡수셨어요? 어. 아니 이거 쿠폰 어떻게 쓰는 거예요? 아니 저기 그러니까요. 그거 쓰려고 저기 왔더니 어디 쓸만한 데가 없어요. 네, 자, 하겠습니다. 자, 하나. 아니 나 휴대폰 다. 이리 왔단 말이에요, 이리? 아니에요. 저쪽에서 왔어요. 나 택시 타고 왔어. 멀다 그러길래. 나한테 지금 이제 돈을 주시면 되네. 2천 원 받으면. 한 차례 안 가져와, 이곳에. 내려가서, 어? 내려가면은 저기로 가네. 여기까지 갔다 오네. 순담 계곡 주차장 나오기 직전에 있는 그 전망대에서 이 강 가운데로 난 대극길로 여기까지 오면 가깝다는데 입구에 폐쇄해 놨더래요. 눈가를 홀라당 뒤집어. 뒤집으라니까. 홀라당 뒤집어, 눈을. 총 240계단을 내려가는데 도중에 이 장소에 와서 촬영한 드라마 사진들이 쭉 전시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아요. 2시 50분 155 고속정으로 내려갑니다. 여기서 드라마들을 많이 찍었구나. 각시
달 초선 총잡이 선덕여왕 허준 영린 조선 명탐정 기분 나빠서 아무것도 고속정이다 그냥 그래서 혼자 거기 아니 와가지고 쿠폰 쓸지도 모르고 그래서 아. 여기서 오뎅 먹었어 거기서 그래서 소주 한 병하고 어. 아이고 오뎅 먹고 그래 여기 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김종선이 어디 갔어? 왕예수하고 김종선하고 왕예수 차로 갔어요 차 30분까지 오셔요? 30분에 출발할 거예요? 3시 반에 어 알았어 예, 예, 예. 3시 반까지 갈 수 있지 여기까지 예, 예. 저기 칸에 폐쇄했다고 하더니 저 길 이 고속정 선착장이 있구나 전우치 선착장으로 가봅니다. 120m의 선착장까지 내려왔는데 선착장은 안 하는 모양이야. 여기서 올라가겠어요. 올라가는 길에 화장실이 있고 화장실 뒤에 내려왔던 길하고 근래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여기서 오른쪽으로는 또 길이 있네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화장실 뒤 여기 또 강변 쪽으로 가는 갈림길이 있고 갈림길이 몇 군데 나오네 여기서 왼쪽으로 가죠 정문 있는 데 갈림길이 여러 군데 있어 여기에서 저쪽으로도 주차장 쭉 가는 길 정문 쪽으로 올라올 거예요 출입문으로 올라왔습니다 고속정 교차로를 거쳐서 주차장으로 가서 산행 마칠 거예요 호텔 같아?
그게 스파 호텔이구먼. 한란 리버, 한탄 리버, 스파 호텔. 미 공병부대 전적비